너도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? 여기엔 뭔가 있다고.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? 이렇게 옛날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는 걸 보면? 아니야, 그것도 아니지. 어머니라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피할 리도 없고. 어머니는 아니야. 낮에 만났어. 병원에 오셨더라고. 뭔가 드라마틱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? 이야,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얼굴에 언뜻언뜻 비치는 우수의 그림자.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지 않냐? 누구 얘기야? 어! 김소영 선생. 야, 너 있잖아. 됐어. 정말 지겹다. 여길 가도 김소영, 저길 가도 김소영. 병원 안에 사람 김소영 한 사람밖에 없니? 아, 너 왜 그래? 야, 여기 잠깐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. 어디서 뭐라고 어떻게 사셨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? 아버지한테는 이제 남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엄마예요. 난 어려서 그랬다지만 아버지는 아니잖아요.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어요? 미안해요.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래. 네, 그만 끊을게요. 나가시죠. 오늘 대종이 형이 근사하게 한잔 사겠답니다. 어, 용훈님. 당직이에요. 그 자식은 복도 많아요. 아, 오랜만에 좀 써보겠다는데 그렇게 피해가나? 어? 같은 팀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해 오늘 VIP로 모시겠습니다. 가실까요? 아. 전에 그 누구지? 지난번 학회에서 논문 발표했던 친구. 백현일 선생입니다. 아, 백현일. 그 친구 워낙 뛰어나게 잘하더군. 내가 그 친구한테 연구 과제 한번 낼 테니까 업무 점검해. 당분간 환자 맡기지 말고 수술방에도 들여보내지 말란 말이야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파견 나온 김소영이도 일 맡기지 말고 논문 준비 좀 거들라고 해. 네? 왜? 무슨 문제 있나? 아, 아닙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? 응. 백현 선생, 한마영 선생 팀이지? 예, 저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빠지면 정말 곤란합니다. 우린 중환자실까지 책임지는데. 김소영 선생, 그쪽으로 가는 거 취소하고 강대종 선생 팀에서 중환자실 맡으라고 해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 선생님, 49 유지순 환자 에스트로젠 투약 준비 좀 해주세요. 네. 아, 저 혹시 유지선 환자한테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? 이상한 거라뇨? 아니 뭐 그 보기에 특별한 점이 없었냐는 거죠. 김세영 선생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걸 어떻게? 뭘 그렇게 놀라세요? 나 날 건 다 아는데. 뭡니까? 두 사람의 관계를 아세요? 관계라뇨? 선생님하고 관계가 아니고요? 예, 우린 지금 뭔가 핀트가 서로 안 맞는군요. 그런 것 같네요. 갑시다. 어디 나가시려고 그러세요? 환자복은 어쩌시고 왜? 그냥 좀 답답했어요. 예. 저. 예, 말씀하세요. 뭐 불편한 점 있으세요? 지금 퇴원하면 안 될까요? 네? 그럴 사정이 좀 있어요. 그건 안 됩니다. 아직 검사할 것도 있고 치료도 덜 끝났어요. 난 이제 괜찮아요. 급한 데는 의사인 제가 하는 겁니다.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어서 약 드세요.
저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김소영 선생을 아시죠? 제가 보기엔 두 분이 틀림없이 아는 사이 같은데.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해 보세요. 혹시 제가 도움이 된다면. 아닙니다. 난 모르는 일이에요. 아까 그 표정 봤어요? 표정이라뇨? 선생님이 김소영 선생 얘기를 꺼냈을 때 당황하더라고요. 아, 난 못 느꼈는데. 틀림없어요. 와, 나 이거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.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해요?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. 난 그럴 순 없습니다. 난 아주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. 이거 밝혀내지 않으면 아마 잠까지 안 올 겁니다. 그럼 나한테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뭐 야,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지난번 여행에 디프로도 겸했네. 어? 아,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진땀이 다 난다고요. 아이야, 아. 미안하다. 그 얘기 좀 그만하라. 그렇게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나? 야, 그럼 오늘 술은 내가 해라. 김도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아, 나 2차 살게, 2차. 그럼 그래야지. 기분 좋다. 한마디만 생각하면 난 안주도 필요 없다, 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야, 오늘 김소영 선생을 우리 팀으로 끌어오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냐? 그 누구냐? 폴 뉴만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는 영화 스티지 한 장면 같았다 이거야. 이야, 이 영화 너 봐라, 무지하게 잘 졌다. 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면 조마조마해요.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. 그런 일 없어요. 우린 벌써 친해진 걸요. 근데 어째 앞만 봐도 친해진 것 같지 않은데? 괜찮겠어요? 괜찮아, 괜찮아. 어?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누구니 사진 속에 그분? 일상의 병동에 입원해놓은 환자분 말이야. 말해도 이해 못한다는 사연이 뭐야?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. 어려울 게 뭐 있어. 난 널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것뿐인데. 그럼 모르는 걸로 해줘. 정말 답답하네. 난 누구를 알게 되면 가슴부터 열어둔다고. 그래야 서로 통할 거 아니야. 그렇게 꽁꽁 닫고 있으면 뭘로 널 알겠네.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. 미안해. 그래, 이제야 알겠다. 여기서도 김소영, 저기서도 김소영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. 비밀 한 가지쯤 있어야 매력적이지. 나처럼 모든 거다 툭툭 털고 다니면 실없단 소리나 듣는 거지 뭐. 야야,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간다. 왜들 그래? 저 미안하지만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어? 왜요? 아직 2차도 남았는데. 그래! 주인공이 가면 안 되지! 아니에요. 다음에 제가 살게요.
너 왜 그러니? 왜 이렇게 냉소적이야? 서로 가까워지자고 한 게 잘못이야? 서로 터놓고 지내자고 한 게 잘못이냐고. 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. 사람 관계에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. 그걸 네가 못 느낀다면은 넌 그만큼 남의 아픔이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. 나 좀 나가볼게. 야! 야, 돌아!